성 어거스틴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 어느 날 꿈에 하늘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천국문을 통과하는데 천사가 그를 붙잡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군데 이 거룩한 곳을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냐? 그는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자 천사는 어거스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네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 말씀과 교훈으로 차 있지 않다. 윤리학자이며 사상가인 키케로로 무장되어 있구나.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어거스틴은 통곡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학적으로 생각했고 나의 도덕성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선에 대한 열심을 가지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했구나. 정말로 내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 있지 않다.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뭐냐? 우리 여기서 혼란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죠.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출석을 잘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닙니다. 그건 교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지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에 대하여 죽고 나의 욕심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내 가치와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어진 사람, 이제 나의 과거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 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문화적으로는 그리스도인다운데 영혼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 있지 않다는 거,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나의 각도로만 다른 사람을 다 평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문화적인 편견 때문에 언제나 서로의 관계가 병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맨 먼저 1단계 전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원래 사도들과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력의 한계, 언어의 한계, 그것도 있었지만 더 심한 한계가 뭐냐면은 문화적인 편견이라고 하는 한계죠. 복음은 우리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 한계가 그들을 예루살렘 안에 갇히게 했던 겁니다. 그게 1단계 선교 사역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시킵니다. 어떻게 확장되는가? 열정은 있었습니다만은 편견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핍박 사건이 일어나면서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신하게 되고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 전도가 제2차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가서 그 현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지요. 예루살렘 이외의 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구나. 편견이 깨어져 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또한 그 중에서 순수한 이방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확장에 대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사람들만이 아니고 같은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핍박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번져가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간 사람도 있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19절인데 함께 봉독합시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지역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들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소수가 특별히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그게 20절인데요. 함께 보시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선교학자들은 이 독특한 몇몇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CCM, 구브로 구레네 미션, 구브로 구레네 선교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 독특했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복음 선포의 대상이 다 유대인이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아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리고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고 어느 장소를 선택했는가? 안티오크, 안디옥이란 지역을 선택하게 되죠. 그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육로와 해로가 다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부자 도시고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 거점이 되기에 충분한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순수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처음으로 번져나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전도 전략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했댔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했지요? 안식일을 지켰지요?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하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모였는가? 어차피 건물은 없으니까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입니다. 안식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되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는데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아주 다른 교회가 안디옥에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왜? 이방 문화 속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 선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디옥의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전파가 됩니다. 안디옥의 교회들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는 뭐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예루살렘에서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걱정을 합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안디옥에서 전파되는 복음은 순수한 것이고 그들이 세운 교회는 그리고 그들이 믿는 내용들은 온전한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생겨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서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파송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22절이죠. 봉독합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란 사람. 이 바나바를 선출하게 되었단 말이죠. 왜 바나바가 선출이 되었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몸소 봉사하면서 다 경험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여러 곳으로 번져가는 과정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선파의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소위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게다가 사도들과 헬라파 유대인 모두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가 바로 적임자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 대표자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나바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죠. 왜냐하면 이제 새로 부흥하는 안디옥에 가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서가고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복음이 변질되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이 교회를 온전하게 돌려놓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이들이 서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거대한 안디옥의 많은 교회들을 홀로 두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해야 되는, 연합시켜야 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가게 되지요. 그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 안디옥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을 향하여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만나서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유대인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소위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경건함도 없고 유대교 안에 있는 예절과 전통도 없고 그들은 할례도 받지 못했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거칠고 또 자유로웠단 말이죠.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가 할 만큼 생소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였단 말이죠.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걸까? 복음이 이렇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앞으로 퍼져가다 보면 정말 교회에 하나 되면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그 가슴 속에 가득 찼습니다. 교회 와서 저들의 행동이 저런데 실제로 생활은 어떨까?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바나바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리죠.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지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순수한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구나. 문화적으로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말로 다른 사람 같았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마여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걸 알면서 기뻐하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당신의 품으로 영접해 주시는구나. 감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나바의 눈에 볼 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결점이 없었을까? 결점이 많았겠죠. 얼마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어리석은 모습들도 충분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무엇을 보았는가? 안디옥 교회의 약점을 보지 않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여러분,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던가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눈이지요. 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나쁜 쪽으로만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시력이 나빠서일까? 아니죠.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나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은혜를 보았다.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느냐 하면은 나오죠. 23절 끝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주님만 굳게 붙드십시오. 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님만 꼭 붙드십시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고 위로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곳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도록 하는 엄청난 일을 바나바가 완수해냅니다. 이게 귀한 일이다 말이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우님이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아주 많이 보았어요. 얼마나 낙담을 했겠습니까? 그 소식을 목사님이 듣고 알고 그걸 알고 또 전도사님이 심방을 갔어요. 심방을 온 전도사님을 보고 그 교인이 질문을 이상하게 했어요. 목사님이 보내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느냐? 아, 그러면요. 얼마나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섭시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목사님이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그냥 왔지요. 목사님은 바쁘셔서 그런 일에 신경 못 쓰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신방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주일이 돌아왔어요. 이분이 목사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목사님 서운합니다. 그랬어요. 신경도 안 써주시고.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당혹해서 그 여자 전도사님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그대로 들었어요. 제가 그대로 옮겨드릴까요? 야, 너 여기 왜 있니? 내가 그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네가 어떻게 하니? 어떻게 알고 성도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니? 나야 욕을 먹는다고 하자.
그러나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분이 어떻게 위로를 받겠냐? 그 서운함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줄래? 너를 드러내려고 나와 성도를 이간질시키냐? 아, 그래서 말을 아해 다르고 오해 다른 거다 하는 걸 제가 많이 배웠죠.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모릅니다. 네, 바나바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지. 그러면서 하나 됨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죠. 우리 각자는 개인인데요. 사람에게 붙어 있거나 평판이나 욕심에 붙어 있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주께 붙어 있으라!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하나 되는 멋진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자, 안디옥에서는 아마 걱정을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대표자가 파견된다고 하는데 걱정을 하고 바나바를 맞이했는데 이 바나바란 사람이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인 자기를 향하여 조금도 편견 없이 대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걸 보면서 너무도 바나바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남으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세요.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 남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중에 부흥이 되니까 사람이 더욱 많아지니까 손길이 필요했단 말이죠. 도울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때 바나바의 생각에 누구 생각이 났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가 예수 믿고 얼마나 뜨겁게 변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됐는지 모르는데 그가 여기서 멀지 않은 그의 고향 다소에서 지금 조용히 기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데 찾아가서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이 나서 어떻게 했느냐? 25절, 6절까지 봉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인재를 발탁하지요.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서 자기와 동역자가 되어서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섬겼더니만 큰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했는데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어디서 생겼느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들은 바 별명,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라이스트 에다가 이안, IAN이 붙은 겁니다. 영어로 IAN은 전미사로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 누구누구의 종, 누구누구의 추종자, 그런 말이죠. 헤롯이라고 한 사람에다가 IAN을 붙이면 헤로디안, 그러면은 헤롯 집에 속한 사람들, 그 집의 종들, 그의 추종자들, 그런 말이죠.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바르티안, 그러면은 바르트에게 속한 사람, 그의 학설을 추종하는 사람, 그에게 매료되어 따라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크리스천,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특성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을까? 그들이 볼 때는 이해 못할 게 많았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아닌가.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또다시 예수를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몰라. 만남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런단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경멸하는 용어로 쓰인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명예로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의 실체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이 된 거죠.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은 전도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딱 두 마디밖에 안 했으니까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하도 이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듣기가 싫어가지고 하루는 감옥에 가두고 전도하지 말라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이 목사님의 손에 손을 댈 때마다 예수 천당, 탁 댈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계속 예수 천당이니까 아, 이 영감잼이 예수에게 미쳤구만. 그 말 하지 말라고 때리는데 예수 천당 그러면 어떻게 듣기 싫어 죽겠네. 이 사람은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천당 소리밖에 안 하니 더 나올 말도 없으니 보냅시다. 그래서 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소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 얼마짜리야? 1억짜리야? 10억짜리야? 한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저요? 저는 예수님짜리인데요?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나는 얼마짜리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내 값은 비싼 거예요. 나는 1억짜리도 아니고 10억짜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근데 왜 이제 이 고귀한 예수님 짜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끔 욕을 먹냐? 이유가 있죠, 여러분. 3만원짜리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서비스가 안 좋다? 그러면 욕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싸구려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30만원짜리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서비스가 안 좋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를 많이 내게 돼 있죠. 왜 그럴까요? 기대를 하거든요.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기대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비쌀수록 기대가 커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근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마구 욕을 하게 되는 거죠. 내 개인이 못나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 자리가 됐어요. 최고급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대한 대로 아니다 생각하면 금방 공격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은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유대교의 한 분파요. 대외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하나의 별종이 생겨난 것뿐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독교를 핍박한 게 누구냐? 유대교, 유대교.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면서 그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는 결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기독교가 독립하는 순간인 동시에 그러니까 독립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확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로마로 보자면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외적인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쉽게 얻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몰두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별명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굉장한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뭐냐?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요. 정말 예수 한번 제대로 믿다가 죽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편견을 극복하는, 연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위대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옵시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하는 그 믿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아닌 문화적 편견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이제는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을 영접하는, 연합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늘나라와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